세계 태권도 본부 국기원. 국기원 홈페이지를 보면 태권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던 중 유품단 조회 서비스를 찾았습니다. 96년 이후에 딴 품증이라면 조회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혹시 내 것도? 오! 진짜 나오네요! 잊고 있었던 품증, 취득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혹시 품을 단으로 전환하면 오늘부터 나도 유단자? 궁금하면 못 참지! 바로 국기원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This stop is 신논현. 국기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어? 국기원으로 가려면 여기서 내리라고 하네요? 국기원이 있는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국기원에 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하철 신논현 9호선 하차 후 올라가는 방법,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역삼역에서 하차해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기원의 상징 일주문이 보이는 쪽으로 가려면 강남역 역삼역에서 내리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강남역으로 가봅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이제 국기원으로 가볼까요? 국기원으로 가는 이정표가 곳곳에 있어서 찾기 어렵지 않아요. 오, 국기원길! 이렇게 높은 언덕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유단자가 되는 길이 뭐 쉬운가요? 도시 한가운데 국기원을 지었지? 궁금해하실까봐 짠! 1972년에 국기원이 지어질 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혹시 저것이 일주문? 와, 국기원 일주문! 웅장하네요. 국기원에 방문하셔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국기원 본관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온도 체크와 방문 등록은 필수. 이제 품단 전환을 위해 재증명 발급실을 찾아야 해요. 이곳에서는 품단증 재발급, 무력 확인서, 품단 확인서 등 각종 자격증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품단 전환 발급은 이렇게 국기원 재증명 발급실에 방문해서 발급하는 게 가장 빠르지만 방문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우선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가지고 있는 품이 단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단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품을 가지고 있으니 1에서 3품의 체크. 작성한 신청서를 내고 신분증과 단증에 들어갈 사진 그리고 재발급 비용 8,000원을 납부합니다. 오! 이게 바로 새로운 단증! 대증과 소증이 함께 나오네요. 유단자 인증! 오늘부터 나도 유단자! 지금까지 품단 전환하기가 궁금해서 국기원에 가본 이야기였습니다.